누구에게나 다이 바람이 있죠. 그죠?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다음에 난 여행 작가가 되겠다 이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왜 그런 꿈을 가졌나 생각을 했더니 제 고향이 김포공항 뒤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보면서 야, 저 비행기는 홍콩 간대. 아니 아니 마 미국 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고 다투고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여행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여행 작가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운명적인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죠.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당장 그 꿈을 실현하기는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을 나이 50으로 툭 던져놨습니다. 나이 50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1모작을 잘 마치고 인생 2모작으로 여행 작가의 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밑에서 저 모양으로 알버스 한 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가 언덕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마을버스는요, 주어진 길만 달려야 돼요.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절대 이탈할 수도 없고 그 길만 평생 살다가 죽어라 이거죠. 쳇바퀴 같은 인생을 도는 그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가 본 가장 큰 세상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파출소 앞에 2차선 도로가 가장 큰 세상입니다. 이 마을버스는요, 서울 시내는 60km 이상 달리면 과속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마을버스 주인은 6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놨어요. 주어진 길에서 주어진 속도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마을버스의 인생이 내 인생과 다르지 않다. 그래, 그런 의미라면 너하고 나하고 세계 일주라고 하는 큰 도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자, 용기를 주자,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자, 그거 우리 한번 보여주자. 그러니까 너랑 나랑 떠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기획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리고 나온 이 마을버스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은수입니다. 은수교통에서 왔어요. 제가 떠나면서 이 마을버스 은수에게 있는 60km의 제한을 풀었어요. 여행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판 아메리칸 도로에서 이 마을버스가 120km의 속도로 앞에 가는 대형버스를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버스에게 추월당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10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조용히 달려요. 이 마을버스가 자기가 그대로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자기의 한계는 시속 60km가 자기의 인생의 최대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정하지 마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기자가 저에게 물어봐요.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한 저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